책 속의 퐁당, 퐁당TV. 이럴 때 너라면 고민 타로 글 그림 김소연 옮김 천 개의 바람. 첫 번째 선택, 산에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힘들 것 같은 방법, 편할 것 같은 방법, 빠를 것 같은 방법, 느릴 것 같은 방법. 이럴 때 너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니? 두 번째 선택. 갓 구운 빵이 나왔어. 빵집 아저씨는 말했지. 정말 맛있단다. 하지만 어쩐지 빵 색깔이 이상해. 너는 빵을 먹어볼 거니? 아니면 먹지 않을 거니? 세 번째 선택. 무언가가 있어.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어쩌면 무섭지도 않을 수도 있어. 한번 가볼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갈까? 이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네 번째 선택. 사람은 다섯인데 과일은 넷. 자, 어떻게 나눠 먹지? 꽤 어렵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섯 번째 선택. 왠지 좀 무서워 보이는 집이 있어. 자세히 보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 볼까? 그러지 말까? 너라면 어떻게 할래? 여섯 번째 선택. 아, 큰일이다. 병아리들이 모두 도망쳤어. 내버려두면 돌아올까? 모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이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할 거니? 일곱 번째 선택. 굉장히 느리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비행기와 굉장히 빠르지만 가끔 추락할 때도 있는 비행기가 있어. 너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싶니? 둘다 타기 싫어? 여덟 번째 선택. 선물을 줄게.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해. 안을 봐서는 안 돼.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해봐. 너는 어떤 걸 고를 거니? 아홉 번째 선택. 강아지가 떠내려간다. 구해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구하지? 너라면 어떻게 할래? 열 번째 선택. 이건 모두 약이야. 그런데 약병마다 뭔가가 적혀있네. 너는 어떤 약을 먹을래? 아무 약도 먹고 싶지 않니? 머리가 좋아지는 약, 싸움을 잘하게 되는 약, 배가 고프지 않게 되는 약, 키가 커지는 약. 11번째 선택.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어.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어 해. 날 수는 없고 방법이 없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래? 12번째 선택. 이게 뭘까? 귀엽다. 정말 좀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그런가? 집에 데려가서 키울까? 그냥 내버려두자. 너라면 어떻게 할래? 13번째 선택. 모두들 재미있게 놀고 있어. 자, 너는 누구랑 놀래? 다른 방으로 가볼래?
어? 구두가 한 짝밖에 없어. 이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할래? 선택할 일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지요. 아이들도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있게 선택하도록 연습을 도와주는 고밋하루의 책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연습해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 속의 퐁당, 퐁당TV.